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건강검진은 우리의 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. 건강검진표만 잘 읽어도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고지혈증의 기준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입니다.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요. 중성지방 수치가 150이 넘으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. 염증 지수는 1이 넘으면 위염, 3이 넘으면 고위험에 속합니다. 또 혈관에 압력을 나타내는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,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. 한번 보고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둔 건강검진표를 지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만약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수치가 있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.